잘못된 거 내가 내 잘못이야 내 잘못. 리자이나 북쪽에 있는 럼스덴에 도착했고요. 여기 지금 다리 공사 때문에 천천히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저 다리 내려가자마자 우회전해서 하이웨이 20번 타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언덕이 겨울에 눈 오면 위험합니다. 여기 약간 커브로 S자로 꺾여져서 내려가는 거라 겨울에 여기 사고가 많이 나요. 경치는 좋죠? 여기 휴양지입니다. 제 캠핑카도 여기서 샀어요. 이 럼스덴 타운에서 이혼 기념 떠리로 팔아갖고 싸게 샀습니다. 남의 위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알았나? 이혼하는 사람들이 싸게 팔아서 사는 건지. 캐나다는 워낙 이혼을 많이 하니까 거의 한 80%는 하는 것 같아. 못해도 제가 아는 애들 중에 지난 5년 동안 이혼한 애들이 벌써 여자애들이 3명입니다 저희 예전에 레스토랑에서 일하던 썹 웨이트리스 애들. 저 앞에서 나가야 되는데. 40km까지 줄이는 거 보니까 다리 공사 안 왔다. 럼스덴에 왔고요. 여기 매년 여름마다 그 크레이븐이라고 해갖고 이 윗동네에 그 락 페스티벌 하거든요. 컨트리 락. 아주 애들 여기서 난리입니다. 난리. 저 유럽에서 하는 거 뭐예요? 미국인가? 우드스탁? 그런 거랑 비슷한 거 하는데 여기는 컨트리 축제랍니다. 미국에서 컨트리 가수들 다 올라오고 난리가 나요. 지금 한 일주일 동안 캠핑카 갖다 놓고 일주일 내내 애들 약에 취해, 술에 취해, 여자에 취해. 아, 부러워. 부럽진 않고. 아무튼 아주 난리 난장판하고 놀다가 집에 옵니다. 아니, 여기서 나가야 되는데. 크레이븐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기름이 별로 없네. 이쪽으로 가면 약간 외진데라서 저 위에 노코미스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한 1시간 정도? 근데 뭐 1시간은 뭐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없으면 뭐 히치하이킹 하지 뭐. 다리 한 짝 내놓고 기름 받으러 가야 되겠다. 전에 한번 해봤습니다. 회사 처음 여기 옮기고서 그 피터빌트 389 탈 때 왼쪽이 그 기름 게이지가 고장난 걸 모르고 타고 있다가 기름 거의 바닥이네 좀 있겠지 하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섰어요. 롤스타운 남쪽 10km 남기고 10km만 더 갔으면 바로 기름 넣으면 되는 건데 뭐 어떻게 내려갖고 트럭 잡아 타갖고 롤스타운 가서 기름 말통 사갖고 다시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다시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누가 태워주더라고요. 아유, 이쪽은 언덕이 많어. 이 리자이나 비치 그 크레이븐에서 그 사이에 이게 지금 라스트 마운틴 레이크인데 여기서 챔벌레인까지
호수가 가는 건데 엄청 길거든요. 길쭉 해갖고 바나나 같이 생겼어. 지금 이래서 여기 실튼이라는 타운에 올라갔다가 씻고 다시 북쪽으로 뭐 노코미스를 통해서 그쪽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가장 가까운 주유소가 노코미스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한 1시간 걸릴 거예요. 뭐 1시간 가겠지. 지금 빨간불 들어와도 그래도 200리터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200리터 남았을 때 빨간불이 들어와요. 그럼 뭐 200km는 간다는 얘기지. 가득 싣고. 다 언덕으로 둘러싸여져 있잖아. 그래서 한여름에 컨트리 페스티벌, 락 페스티벌을 여기서 해갖고 한 일주일 동안 아주 지랄들을 하는 거구나. 여기서 술 먹고 약하고 여자 만나고. 아우 좋겠다. 젊음이 좋단 얘기예요. 부럽단 게 아니라 다 20, 30대 애들 올 거 아니야. 20대가 뭐 10대 후반, 20대 초반 애들 와갖고 캠핑카 갖다 놓고 그 안에서 아주 농담이 아니라 빨개 벗고 삽니다. 위통 다 까고 그 잔디바에서 위통 다 까고 여자들은 비키니만 입고 그러고 이 락 페스티벌, 컨트리 락 페스티벌을 즐긴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레스토랑에 일할 때 아주 여름만 되면 아주 흥분해갖고 애들이 그 크레이븐 이거 락 페스티벌 간다고 벌써 한 달 전부터 다 흥분해갖고 일들을 제대로 안 해요. 이 X새끼들 그냥 일이나 똑바로 하면 내가 아무 말 안 하지. 아주 맨날 그 얘기만 하니까 나도 가고 싶잖아. 그래서 오늘 왔습니다. 이 크레이븐 어디 뭐 언덕에서 막 하던데. 그러니까 이 조그만 타운에 이렇게 레스토랑도 많고 저 앞에 큰 주유소도 있네. 근데 나는 기름을 저기서 못 넣으니까. 하이웨이가 99번이 있다고? 어디? 산길로? 실튼이라는 타운에 캐나다 와서 처음 와봤습니다. 저 이쪽으로는 저희가 올 일이 별로 없는데 이 캐놀라 실으러 왔어요. 이 사스카툰 근방에 있는 캐놀라는 거의 다 이 칼길 여기 공장으로 가는데 야 이 작은 타운에 저 코 카들락이 있네. 와 살았다. 여기서 기름 넣고 가야 되겠다. 이따가 여기 좀 밥도 먹고 들어가면은 못 나올 것 같은데. 아이 뭐 당구대도 있고 쉬는 데도 있고. 아이 휴양지라 역시 좋아. 바로 여기 레이크 바로 옆에 있는 타운입니다. 낚시꾼들 얼마나 많이 오겠어. 기찻길 건너자마자 오른쪽에 빈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아 저기 바로 보이네. 저 오른쪽에서 씻고 다시 어디로 가야 되지? 아 여기가 약간 고립된 데라 마중 나왔네. 쿼드 타고 아 소도 키우는 데구나.
길게 돌아요. 길게 180도 턴해야 돼서 저 지금 그래서 오른쪽에 짱돌 큰 거 바위 하나 갖다 놓은 것 같아. 하도 감고 들어가갖고. 180도 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슈퍼비달고. 아, 백휴으로 씻는구나. 가끔씩 이렇게 필드 이렇게 울퉁불퉁한데 다니다 보면은 말 타고 다니는 것 같아. 말 타고 다니면 이렇게 또각또각 걸으면서 이렇게 흔들흔들 하거든요. 이 뭐 철마 타고 다니는 거지 뭐 트럭 철마. 아이론 홀스를 타고 갑니다. 그러고 보면 이 트럭은 못 가는 데가 없어. 바퀴만 좋으면. 아, 다음 주에 타이어 갈아야 되는데 또 3,000불 깨지게 생겼네. 돈이 없어서 4개만 먼저 갈기로 했습니다. 4개는 겨울에 갈고 일단 드라이빙 타이어만 먼저 갈면 돼. 빈 하나 다 빨았고요. 다음 빈 빨로 옮긴다 그래갖고 저도 트로 옮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풀로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지난번에 어느 농장 갔다 이런 풀로 돌다가 쇠고챙이가 타이어를 뚫어갖고 그때 타이어 두 개를 한꺼번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회사 소속이라 괜찮았는데 지금은 빵꾸 나면 제가 다 갈아야 돼요. 잘 한 바퀴 걸어서 돌아야 됩니다. 여기는 뭐 이상한 거 있나 없나. 빵꾸만 안 나면 돼. 빵꾸 나면 타이어 하나에 600불이에요. 이쪽만 그런가 왜 이렇게 덥지? 지금 30도입니다. 이 해변가라서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요. 다른 데도 다 더울 텐데. 아우 더워. 백휴으로 하면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다. 빨랐다 느렸다 해갖고. 그래서 다시 180도 돌아야 되는데 차 온다. 기다렸다가 가겠습니다. 주차 지나가고 이게 소농장인지 돼지 농장인지 아무튼 180도 돌 때는 지금 드라이브 엑셀도 무리고 지금 트레일러 바퀴도 무리라서 잘 봐야 돼요. 저 앞에 가서 기름 넣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어우 더워. 트레일러에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더니 지금 방금 일기예보를 봤는데 다음 주에 눈 오고 비 오고 막 그런다네. 괜찮습니다. 저는 휴가라서 2주 동안. 내가 휴가할 때는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나는 괜찮아. 집에만 있을 거니까. 눈 안 왔으면 좋겠어. 그냥 비만 왔으면 좋겠어요. 저 앞에 코업 카들라 가서 기름 조금만 넣으면 돼요. 지금 거의 바닥이라 사스카툰 갈 정도만 넣으면 됩니다. 사스카툰 가서 또 기름 넣고 샤워하고 또 내일 아침에 갈 상차지에 가서 대기만 하면 되니까. 여하튼 오늘 8시에요. 8시. 밥 먹고 가야겠다. 배고파. 아, 등가죽에 배가죽에 붙었어 그냥. 근데 왜 이렇게 살은 안 빠지나 몰라.
살이 왜 안 빠지냐면은 이렇게 배고프다가 먹을 때 한 번에 먹어서 그래. 저녁에 밤 10시에 막 자, 여기서 기름 넣고 수혈만 하겠습니다. 긴급 수혈 한 200리터? 그거만 넣으면 돼. 디젤이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디젤 있겠지 설마. 트럭 못 들어가 이렇게 막아놨냐? 없는데? 디젤 없네. 큰일 났다. 가지 뭐 그냥. 이 조그만 타원에서 카드락을 기대한 내가 잘못된 거. 내가 내 잘못이야, 내 잘못. 어? 지금 한 200km 갈 기름은 있으니까 노코미스까지만 올라가겠습니다. 노코미스. 노코미스 가면은 기름 넣을 수 있어요. 한 시간만 가면 됩니다. 비포장으로 올라가면 하이웨이 20 나오니까 거기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넣으러 갑시다. 출발! 이 시골길에, 기찻길에 이 울퉁불퉁하다는 표시는 넘어가다 뒤진다는 얘기예요. 바퀴 빵꾸 난다는 얘기예요. 최대한 속도 줄여야 돼. 다행이다. 살았어요. 이 코업 카들락이 있긴 한데 들어가는 길도 애매하고 탱크도 조그만해.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노코미스 올라가면 구석에 트럭 세울 자리도 있고 노코미스까지 50km 남았으니까 더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스트라보글까지는 내려와봤거든요. 여기 농장에서 캐놀라 실은 적이 있어갖고 여기서 남쪽으로 더 내려가 보진 않았는데 오늘 그 램스포드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건 처음입니다. 길이 없는 줄 알았는데 길이 있구나. 안 가본 데 가보면 불안하다고. 갑자기 트럭 못 가는 길이 나올까봐. 갑자기 나 호수 근처로 갈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갑자기 호수가 나와서 뒤로 후진도 못할 수도 있어. 여기는 노코미스라는 타운에 있는 카들락입니다. 여기서 기름 넣고 밥 먹고 갈게요. 와, 진짜 기절할 것 같아. 지금 삼돌이도 배가 고프지만 저도 배가 고픕니다. 아, 배고파. 아침에 7시에 그냥 물 말아서 후다닥 먹고 출발했는데 거기서 아까 2시간 기다리면서 밥을 못 먹은 이유가 김치 냄새 날까봐. 밥 먹다가 또 사무실 왔다 갔다 들어갔다 하면은 김치 냄새 많이 나거든요. 웬만하면 저는 낮에는 냄새 안 나는 걸 주로 먹고 저녁에 뭐 김치 같은 거 먹고 라면 먹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는 2시간 동안 언제 트럭을 움직일지 몰라서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있었습니다. 요즘 배가 지금 많이 고파요. 쓰러질 것 같아. 쓰러지겠다. 쓰러져도 밥은 먹고 쓰러져야지. 아, 여기가 좁아. 맨날 느끼는 건데 지금 뒷바퀴가 달랑말랑해. 이래저래 한 7,000불 들었습니다. 한 달 동안 요 스티어링 타이어도 갈아야 되고요. 이것도 한 3,000불 들어가겠네요.